선수들도 이거 봤으면 좋겠어. 제발 봐줬으면 좋겠어. 현재 시간 6시 8분. 내려놓습니다. 1층 문을 닫힙니다. 아, 졸려. 가시죠. 짝하기 싫어하네. 아, 나 등산 제일 싫어해. 갑시다. 저 돌리면 안 돼요. 안 돼. 안녕하십니까. 이거 빨리 먹어. 김감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디, 오늘 코스가 어떻게인지. 그냥 저렇게 해서 관음봉만 가자. 관음봉요? 네. 저희는 오늘 관음봉까지 갑니까? 어, 관음봉이 꼭대기라고 봐도 돼. 어, 혹시 고별 인사인가요? 대전 하면 어떤 산입니까? 계룡산? 계룡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등 기원, 우리가 이렇게 빈다라는 느낌으로 계룡산 등반을 하잖아요? 진심으로 얘기해야 돼요? 응. 선수들이 해야 돼. 아니, 우리 뭐 해서 바뀐다 뭐 이런 보장은 없는데,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 시작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대천 갔을 때 너 천배 하라 했잖아. 그때 했으면 오늘 안 해도 된다니까. 내가 안 해서 그렇잖아. 나 혼자 죽을 수 없지. 우리 하나 아니에요? 오늘의 목적지 관음봉입니다. 가시죠. 굿! 갑시다. 가방 개 귀여운 거 맸네. 이게 뭐야? 응. 아. 와. 빡세네. 이제 진짜 대단했다. 화이팅! 아, 씨. 선수들은 얼마나 힘들겠니? 지금 막 아, 좀 뛰라고! 움직여! 기름 어때, 기름이? 다음에 닥쳐갈 거예요. 좀 마음이 이해가 가? 어, 어떠세요? 지금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좀 보이는데 또 내려갈 생각하니까 아, 진짜 힘들다. 아, 여기서 땀 봐봐. 100m 남았습니다. 끝이 보인다. 아,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죽을 것 같아. 아, 후회하고 있는데 여기선 돌이킬 수도 없고. 여기서 돌아가면 진짜 좀만 더 힘내시죠. 아, 다 왔습니다. 내가 사실 땀 알레르기가 있네. 준호 유니폼 펴놓고 해야지. 갖고 오셨어요? 배준호 선수 잘 되라고. 고사 지내는 것 같아. 고사 지내야 될 판이야. 맞아요. 하나, 둘, 셋. 이번에 잔류 못하면 단체 관음봉 선수들. 아니, 선수들이라 안 힘들 거예요. 우린 일반인들이라 힘들지. 아, 산띠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욕심 없고. 11등만 해서 잔류만 잔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플레이오프, 네, 잔류만 하면 잔류만 하면 되잖아. 플레이오프를 가든 어, 상스 뭐 9등 이런 거 필요 없고 응. 11등 가서 잔류만 잔류만 진짜 잔류만 진짜 나 못 볼 것 같아 게이트 가는 골을. 내려가시죠. 하자. 아, 진짜 제발 잔류해라. 니네들 잔류 못하면. 아,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아, 다리 후들거려. 힘드네요. 아. 아, 여기 성 구워주세요. 완봉하신 분이랑 중도 하차한 사람. 아, 제가 딱 5분만 쉬었다 가야겠다 했는데 시계 딱 보니까 10분이 좀 넘은 거야. 아, 이게 더 이상 그 뭐냐 간격 벌어지면 안 된다 해서 걸어왔는데 이게 또 급한 마음에 여기 진짜 양쪽 허벅지에 진짜 쥐오들이 빡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어, 이제 그만해. 이제 엉절하다. 미끄러져. 말이 많아. 어, 엉절하다. 네. 진짜 등 달게요? 이거 인등. 인등인 척하면 되나요, 선생님? 예. 주소. 주소. 올림픽 경기는 주소? 등까지 하시고.
잔류. 아니 이번에 잔류 하잖아. 네. 스티드에서 1등 공신은 정민이 형이야. 이거는 반박 부정 못해.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 2부 가면은, 아니 만약에 우리가 2부를 가면은, 가면 안 되지만 갈게 된다면은 지금 갈 위험도 있고, 아 내가 그냥 이 팀에서 뭐 평생 묻을 거 아니니까 떠나지 이런 마인드 갖지 마시고 좀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떠나더라도 대전을 좀 멋있게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단의 역사가 돼서? 컨테이지가 네. 돼서? 부단의 안 좋은 역사로 남을 바에야 좋은 역사로 남은 게 좋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도 나중에 뭐 5년 뭐 10년 뒤에 아 그땐 그랬지 그 선수 뭐 초반에 좀 안 좋았는데 뭐 그래도 잔류시켜도 떠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대전의 역사에 안 좋은 역사로 남지 마시고 좋은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이제는 열심히만 뛰는 게 아니라 진짜 승리를 위해서 뛰어주시고 진짜 우리 팬들 기억 속이나 구단의 역사 속이나 좀 좋은 선수로 남게끔 잔류를 위해서 꼭 승리만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저희도 꾸준하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올라가고 싶으니까 어딜 하나 올라간 것 뿐이고 인등도 그냥 달고 싶어서 달았을 뿐인데 나도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는 것처럼 선수들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이건 약간 내가 회사에서도 혼대에서는 모르겠지만 프로면은 자기가 맡은 값어치는 해야 돼. 근데 결국에는 지금 간절하게 뛰는 거 열심히 뛰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근데 그렇게 해서 강등 당하면 프로로서는 난 값어치를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지금은 새로운 선수들도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모순인 거는 새로운 선수들한테 팀에 대한 애정을 강요하는 것도 웃기기도 해. 뭐가 있겠어, 솔직히. 그냥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쫓아서 온 거가 잘못되지 않았지만. 다만, 그렇게 좋은 환경이나 좋은 조건으로 왔을 경우에 그만큼의 책임감이나 그 무게, 그리고 내가 다른 팀은 조회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내가 1년 좀 넘은 뉴비의 팬으로 봤을 때도 이게 올드 팬들이 진심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충분히 열심히 뛰는 것도 잘 그 노력하는 것도 알겠으니 이제는 결과로 보여줘야 된다. 11등에도 내가 봤을 때는 잔류만 하면 돼. 그렇죠. 플레이오프 우리 두 게임 더 보는 거 아까 얘기해서 럭키비키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이제 남으면 되잖아. 일단은 ACL이고 뭐고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보면 누구나 1부에 있을 만한 네임밸류를 먼저 얻는 게 차라리 낫다. 우리가 작년에 구등해가지고 작년 하반기 성적도 안 좋았는데 1로빈에서 2.5로빈 정도의 성적만 보고 ACL을 갈 수 있을 것처럼 너무 착각을 했다. 그러니까 그냥 딱 내년에는 목표를 상승 이런 걸로 잡아야 안착. 상승 안착. 일단 올해는 어떻게든 잔류를 시켜놓고 내년에는 목표 상승. 그래서 상승을 몇 년 하다 보면 당연히 ACL을 나가지 않을까? 6개에서 3개 이런 거니까 그렇게 가는 걸로 내가 보기에는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급했어. 급했어. 맞아. 네. 급했어. 자 드디어 스티드 등산 프로젝트 끝났습니다. 한 번만 더 나한테 등산하자 얘기만 해봐 진짜 현금보다 손절칠 거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대천 그 우리 야유회 갔을 때 내가 너뭐 하라 했지. 아 그거 안 나, 했잖아. 나 혼자 할 순 없잖아. 아니 그 같이 해도 됐는데 너가 뭐 뜨뜨미지근 했잖아. 야, 이렇게 벌 받는 거라고. 나 진짜 이 형들 너무 피곤한 형들이에요. 아무튼 근데 뭐 이거 영상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저희가 뭐 이날 씨에 뭐 등산 간다 해서 1등을 하고 잔류를 하고 할 거면은 다 했겠지 무슨 팀이든. 그치. 근데 이거를 왜 찍었냐면 사실 뭐 일단은 K리그 0 지금 없기도 하고 이번 주에 그리고 또 우리 K리그 팬들 주말에 얼마나 심심하겠어 이번 주가. 이참에 그냥 대전 상황이 안 좋기도 하고 해서 찍게 된 건데 이걸 찍었다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막 갑자기 순위가 바뀌고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닌데 좀 바라는데요? 아 그러면 너무 좋지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지. 어렵지. 그냥 선수들한테 좀 이 마음이 닿았으면 했어요. 솔직히 이 더운 날씨에 뛰는 선수들 마음도 좀 이해를 해보고 싶었고 나 그거 100% 이해했어.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 선수들한테 좀 영상 편지? 저희는 어차피 영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해서 선수들한테 보여줘서 막 잘해라 막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질타하는 영상이 아니라 조금 더 선수들한테 힘이 되고 아 우리 팬들이 우리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응원해주는구나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던 거니까 그냥 뭐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저희도 앞으로 이제 또 더 열심히 응원하고 할 테니까 선수들도 더 힘내주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 수협전 가서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선수들도 이거 봤으면 좋겠어. 진짜로. 아, 우리가 진짜 왜냐면 거.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제발 봐줬으면 좋겠어. 우리 마음이 전달이 됐으면 하는 거니까 제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진짜 영상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보든지 안 보든지 뭐 선수들 자유고 뭐 팬들의 자유고 하니까. 근데 이거 이 영상만큼은 좀 보고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그렇죠. 나는 아까 국진이 네가 말 잘했는데 역사에 남았으면 좋겠어. 안 좋은 역사 말고 아, 이 선수가 그때 당시 시티즌에서 어땠고. 선수들도 은퇴를 하잖아. 맞아. 은퇴를 하고도 왔을 때도 뭐 레전드 뭐 이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 그냥 진짜 아, 저 선수 좋았는데, 저 선수 그리웠는데 막 이런 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선수들도 지나고 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진짜 선수들한테도 엄청 큰 자원이 될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